안녕하세요. 아, 오늘도 목이 잠기네. 자, 오늘은 비타민 나무 열매가, 지금 6월 초순이죠? 네, 6월에는 얼마나 컸는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비타민 나무는 나무마다, 열매 크기가 다르고, 열매의 생김새도 달라요. 그리고 맛도 다릅니다. 색깔도 이거, 익었을 때 색깔도 다르고요. 요거는 주황색으로 익어가는 가르마, 그리고 줄기 잎도 길쭉길쭉하죠. 네, 이거 러시아 계량종입니다. 러시아 계량종? 맞아요. 심초롱하고 비슷해요. 네. 근데 저도 제가 키우는 품종들이 되게 여러 개가 있는데 그 나무들의 품종을 다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여만 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야겠어요. 그 열매를 하나, 이게 중간 크기의 열매, 우리 집에 있는 나무 중에 중간 크기의 열매인데 요거를 하나 따서 다니면서 비교를 한번 해드릴게요. 자, 이렇게 나무 열매는 이렇게 여섯, 일곱, 여덟 개가 몰려서 열려요. 그리고 지금 열매가 한참 많이 열려 있고, 얘가 4월부터 열리기 시작해서 지금, 이제 7월 달에 수확을 하거든요. 7월 초부터. 그래서 수확할 때한번더 보여드리고,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컸는지 보여드릴게요. 근데 올해는 비타민 나무가 대체로 열매가 좀 많이 열린 것 같아요. 이게 이파리에 가려져서 잘안 보이긴 하는데, 여기 보시면 얘를 이렇게 훌렁 이렇게 뒤집어야 돼. 뒤집어야 잘 보여요. 대체로 많이 열렸는데, 이제 다른 분들은 어느 정도로 열렸는지, 우리 그 호두나무가 올해 많이 열렸었는데 다 떨어졌다 하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나무, 네, 한번 열매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요것도 아까와 같은 사이즈의 나무 열매예요. 네, 이렇게 열매가 제법 좀 열렸고요. 이렇게 많이 열렸어도 수확량은 무게는 많이 안 나가요. 열매가 워낙 작기 때문에 지금도 얼마나다 봐야 되나? 지금도 녹두알 만하거든요. 녹두알보다 조금 작아요. 그래서 네, 이렇게. 아, 우리 아빠 이동하신다. 우리 아버지. 뒤에 바깥이네. 자, 그래서 나무를 잠깐 이렇게 보여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큰 열매 한번 보여드릴게요. 쭉, 제키보다 한두배 정도. 그리고 이것도 제키보다 한, 얼마나 해야 되나. 두배 정도 될것 같아. 한 3m. 3m? 내키 150?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쭉. 비타민 나무 그늘에 지금 잠깐 있습니다. 네. 열매를 따려면 이렇게 높은 건 따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나무를 중간에 다 잘라요. 강전정을 해가지고, 지금 보시면 작년에도 여기 이렇게 강전정을 해서 자른 부분, 요렇게 지금, 얘는요, 벌레가 지금 이 속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안락 함수가 또 나오겠네요. 엊그저께 한 마리 잡았습니다. 저쪽에도 보면은 이렇게 강전정을 한게 보이죠? 저쪽에도 이렇게 강전정을 해서, 네, 나무를 그냥 잘라서 수확을 하셔야 돼요. 나무에 서서 이렇게 따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못해요, 그렇게. 그리고 털어서 딴다? 기술적으로 할수 있으면 하시고, 유럽에서는 기계로 수확하는 걸 제가 보긴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그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이렇게 다 나무를 전정을 해서 잘라서 강하게 쳐서 수확을 하고 있어요. 자, 얘는 좀 작죠? 볼까요? 네,
요거보다 색깔도 다르고, 네, 이거 직접 와서 보면 다른데, 색깔도 다르고, 크기도 달라요. 같은 시기이지만, 예. 네. 그래서 요렇게 나무 품종과 종류에 따라서 열매가 다르다는 거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얘는 오리지널 심초홍이네요. 자, 열매가, 이렇게 갸름갸름해요. 이렇게 달걀 모양으로 돼 있거든요. 자, 얘가 이렇게 돼 있고, 여기 보시면 얘하고 비교했을 때 같이 이렇게 있다 생각하면 얘보다 얘가 더 커요. 얘가. 자, 이렇게. 여기 같아 보이지만 이렇게 보면은 이 지금 나무에 달려 있는 열매가 더 커요. 그래서 이렇게 열려 있고 얘가 익어갈 땐참 이쁘죠. 이뻐요. 잠깐만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도 얘는 벌레 집이에요. 네, 벌레 집이에요. 떼어줘야 돼요. 자, 이렇게 열매가 한참. 아, 이쁘다. 네, 이뻐요. 열매는 이쁘지. 비타민 나무는 죄가 없어요. 난 그렇게 생각해. 비타민 나무가 무슨 죄야? 비타민 나무를 나쁘게 이용하는 사람이 죄지. 갑자기 또? 갑자기 또? 갑자기 또? 네. 네. 그리고 보면은 잎도, 잎의 생김새나 잎의 늘어짐, 이런 게 다르거든요. 요거는 직접 가야 돼요. 네, 이렇게 척척 늘어지는 애들이 있고, 얘들은 이렇게, 이렇게 되는 애들이 있고, 얘는 좀 작은 열매예요. 얘는 좀 작은 열매. 해가 좀 반짝 떠준, 입자로도 다르죠, 입자로 생김새도. 네. 그래서 이거는 품종마다 특징이 다 있고, 아주 작은 열매도 있고, 얘는 잎이 맛있는 애예요. 이 차로 만들기 좋은 애. 얘는 아까 내가 딴애 같아. 얘는 아까 내가 딴 애. 오, 또 길어진다. 안 되겠다. 이렇게 길어지면 안 돼. 이렇게 길어지면 안 돼. 자, 비타민 나무가 이렇게 어떻게 열매가 열리냐면 전년도 가지에서 열려요. 이렇게 다닥다닥다닥. 자, 그리고 아주 정신없이 크죠. 크는 거는. 자, 볼까요? 이렇게. 여기도 삽목장으로 쓰던 곳인데 지금 시기에는 잎이 울창해지기 때문에 엄청나죠. 그래서 나무 간격을 가까이 심으면 이렇게 사람이 지나갈 수가 없을 정도로, 예, 울창해지기 때문에 좀 간격을 멀리 심는 게 좋습니다. 잠깐 힐링 타임. 1, 2, 3, 4, 5초. 자, 벌들이 아주 신났네, 신났어. 애기똥풀도 있고. 엄마의 정원에 피어있는 낫달맞이. 그리고 잔뜩 피어있는 초롱꽃. 이렇게 되면 또 길어지는데. 미안해요. 그다음에 유채꽃은 오늘 또 씨를 받았고요. 자, 양상추와 상추, 아로니아. 다 보여줘야지. 또. 자, 원래 원종. 얘가 가장 크고 가장 동글동글한 열매인데요. 얘를 심으셔야 돼요. 예. 얘가 우리가 보통 많이 먹는 주스예요. 주스로 사용되는 비타민 나무 열매예요. 근데 우리는 거의 심초홍을 심죠? 심초홍이 열매가 크니까. 예. 이 떡잎 찌는 거는 황화 현상이죠. 떡잎이에요. 어렵게 얘기하지 말자. 어렵게 얘기하지 말자. 자, 올해 근데 열매 진짜 많이 열었네. 나 어디 도망가려고 했는데 도망도 못 가겠네. 자,
자, 얘가 내몽고에서 나오는 열매 종류 품종에 얘가 내몽고에서 온 애거든요. 내몽고 나무. 그리고 열매도 동글동글해요. 얘가 열매가 가장 맛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열매 성분도 얘가 제일 좋은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그래서 얘는 키가 이렇게 크지 않아요. 얘는 너무 작아, 열매가. 아직도 요만해. 아직 이제 꽃이 펴서 이제 열매가 된 것처럼 너무 작아요. 중간짜리 열매보다도, 중간치 열매보다도 훨씬 작죠. 이렇게 열매가 많은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보면 이파리도 정말 이파리도 차이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심고 있는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도 이것도 벌써 이제 병이 나서 네. 자, 이렇게 입자루 끝에 이렇게 열매가 맺혀요. 네. 그리고 자, 이렇게 자, 보세요. 잎을 딸때 여기 줄기에 잎이 이게 상처 나도록 나오는 앤데. 이렇게. 다 이제 다 보여드렸어요. 그리고 얘가 이렇게 앞이 희끗희끗한 거는, 아, 얘도 크네. 얘가 아까 러시아죠. 엄청 큰 거. 승초. 얘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철원에서 이 품종을 심을 거예요. 자, 잘좀 보여줄게요. 자, 크기 열매를 잘 보여주세요. 잠깐만. 자, 철원에서 심은 게 이 열매고요. 얘가 가장 커요. 얘는 러시아 계량종. 심총이 아마 러시아 계량종일 거야. 길쭉길쭉하고 열매가 큰 거. 그리고 이 상태에서 거름의 상태나 나무 생육이 더 좋다고 하면 열매가 더 튼튼하겠죠. 네. 자, 열매가 아주, 우리 열매 너무 많이 열었는데? 열매를 많이 따야겠네요. 저는 열매 많이 안 따요. 이것도 다 열매 같고. 딸수 있는 만큼만 따요. 네. 너무 재수없게 들리겠다. 네.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열매가, 네, 잘 열려 있네요. 그래서 조경수로 키울 때는 본인이 원하는, 예를 들어 동그랗게 키우고 싶다, 그럼 이런 식으로 동그랗게, 제 뱃살이에요? 네, 동그랗게 모양을, 얘가 워낙 줄기가 많기 때문에, 줄기가 많기 때문에 본인이 키우고 싶은 대로 키우시면 돼요. 자, 이거 얼마나 커요? 자, 한번 앞에 서볼까요? 이게 안커 보이지만 엄청 커요. 끝이 안 보이잖아. 잠깐만요. 저 엄청 크죠? 엄청 큰 거예요. 이거 아마 이런, 이만한 나무 없을 것 같은데, 국내에. 없을 것 같아. 그리고 이렇게 키우지도 않지. 왜냐면 다 잘라서 키우니까. 하도 강전장을 하라고 시키니까. 우리도 강전장 했어요. 저번에 이렇게 보여줬잖아요. 얘가 이렇게 크다는 거를. 전장을 해서 333으로 올라가면 돼요. 333. 333으로 올라가서, 자, 얘도 열매가 여기까지 다 달려있고, 저 끝에도 다 달려있는데, 보일까요? 땡겨봅시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보일 수 있어요. 아, 여기를 이렇게 해야지. 자, 잠깐만. 이렇게 해서 얘를 밝게 다닥다닥다닥다닥다닥다닥다닥.
팔 아파. 보이죠? 예. 네. 열매가, 그래도 저거 열매 열렸어도, 이렇게 큰 나무에 열매가 열렸어도, 한마디 하고 싶다. 50kg는 안 따요. 자, 네. 따올 수 있으면 따보시고. 따왔으니까 얘기를 하겠지. 이렇게 쑥 내지 맙시다. 건강에 해로워요. 이제 저도 가보겠습니다. 혹시 카메라 봐야지. 자, 이렇게 보면은, 지금 얘도, 아, 얘가 나중에 온 거구나. 얘도 맛있는 열매예요. 내가 키워서 맛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보통 우리 나무, 우리는 다 요만한, 얘랑 같은 사이즈의 나무, 동글동글한 거. 갸름한 게 아니고 동글동글해.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퇴근할 때 이렇게 집에 오다 보면 차가 걸려요, 자꾸. 오빠들이 자꾸 야, 나무 잘라라 이러지. 나무 잘라라. 이렇게 가지가지마다 열리니까 가지가지마다 이렇게 열리니까 되게 많이 열려서 무게가 많이 나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무게는 많이 안 나가요. 그래서 이렇게 나무가 열리고 이거 익으면 올해는 참 볼만하겠다. 네, 볼만한 걸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오즈모가 아직까지 내 맘대로 잘안 되네. 네. 그리고 여기는 우리 집인데요. 여기를 다니는 사람들이 차가 많지 않아요? 삼색버드나무. 그래서 저희가 연산홍이랑 비타민나무를 많이 심었어요. 가로수로 꼭 무슨 대저택을 들어가는 기분? 그런 기분이지 뭐. 여기 집에 다 버덕. 너무 빨리 지나가지 말라고 했는데 발걸음이 또 급해지네. 초롱꽃을 지나서 우리 지금 그 낯달맞이 꽃이 예쁘게 피어서 그것만 마저 보여드리고 갈게요. 요거는 제비콩 보라색. 요 제비콩이 있는데 제비콩을 또 달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 어머 나비야, 너 예쁘다 오늘. 모델 등 해주지 않으렴? 어? 우아하게 날아야지. 그렇게 급하게 날으면 되겠어? 좀더 우아하게 날아봐봐. 얌전히. 여깄다. 아, 이 낯달맞이 꽃 안에도 개미들도 이 꽃술을 먹나? 에이, 이뻐. 에이, 고마워라. 그래. 털을. 슬로우로 찍을 수도 없고. 바쁘구나. 그래. 아유, 길면 어때? 비타민 나무 재배하시는 분들은 보세요. 다른 분들은 보라고 말 못하고, 비타민나무 재배하시는 분들만 보세요. 꽃이 예쁘게 폈어. 자, 오늘은 여기서 마감하겠습니다. 오늘도 비타민나무에서 마감을 해야 되는데 우리 산마늘도 이제 씨앗이 여물어 가고 있고. 아, 비타민나무 찾아서. 비타민나무 찾아서. 비타민나무 싱그럽게 마감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네, 오늘도 비타민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안녕.